키워드 이슈 전해드립니다. 요즘 대출 받기 녹록치 않죠? 게다가 금리까지 인상되어서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반면 기준금리 상승으로 지난해 은행 업계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성과금을 지급했죠. 은행 업계가 돈잔치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가 나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키워드 이슈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본인의 신용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었을 경우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금융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 과연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실상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금리 인하 요구권은 119만 건으로 이 중 34만 건만 수용됐습니다.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가 이자를 내려달라고 은행에 신청을 해도 10명 중 7명이 거절당한 셈이죠. 같은 기간 카드사 같은 여신금융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볼까요? 수용률은 42%로 5대 신중은행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액수는 어떨까요? 신한카드의 경우 이자 감면액은 2억 3,300만 원으로 평균 3억 8,100만 원보다 적습니다. 신한카드의 상반기 기준 가계 대출에 비하면 0.002%를 깎아준 셈이죠. 요구에도 거절하거나 정말 적게 깎아주는 금리 인하 요구권. 유명무실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 금감원은 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시행하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공시였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면과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되고 또 실제 금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알 수 있게 평균 금리 인하폭도 추가로 공시한다는 거죠. 정부는 이 제도 개선으로 금리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통한 수익률은 높아지겠지만 정보 공개만으로는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나서서 요구해야 하는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 자체가 아쉽다는 지적 속에 서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